근데 뭐 금도끼 받으신 분이 여기 또 나왔다고. 저요! 긴장 안 하셔도 돼요. 내 것만 맛있게 해서 저 사람들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. 예, 김 나오면은 네. 불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재료를 가까이다 갖다 놓고. 네. 난 어떻게 써야 되지? 예, 쓰시는데 이분이 먼저 하거든요. 아, 셰프님 아니세요? 예, 전처리 할 때는 이쪽 가서 해도 돼요. 아니 여기 셰프님도 나와요? 예, 긴장하지 마세요. 네? 예. 아, 얼굴 잘 생겼네. 셰프님 여기 MC 같으신데요? 한번 하고 나니까 예, 여유가 생기네.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김치 크로켓입니다. 술하고 잘 어울리는 안주 요리를 준비해가지고요. 참나물을 넣는 이유는 이제 허브 종류거든요. 상큼하게 튀김이지만 질리지 않게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. 안에 내용물이 다 익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랫동안 튀길 필요가 없어요. 한 입 거리로 입에 쏙 들어가면 좋은데 너무 크게 튀겨져가지고. 네, 아, 술마님의 요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, 명훈이 들어오라. 요리 나왔습니다. 오케이, 네. 명훈아. 요번 음식, 술과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술 땡기는 김치 요리 들고 바다 건너왔다는 김치 크로켓입니다. 아, 이거 맛있겠는데?